도라에몽 성대모사 하는 게 코로나19 여성법이라고요. 이게 말레이시아 여성가족개발부가 SNS에 올린 포스터 내용이랍니다. 여성 코로나19 예방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요, 엄마들을 위한 팁이라면서 편한 옷을 입지 말고 화장하고 옷을 갖춰 입으라고 돼 있었고요, 남편이 잘못했을 때는 유머를 섞어서 도라에몽 목소리를 흉내내서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화가 나더라도 말하기 전에 1부터 20까지 숫자를 세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19 예방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어이없는 포스터에 말레이시아 한 여성단체가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실제로 이동 제한령이 시행되고 나서 학대 피해자를 돕는 정부의 한 라인으로 2,000통 이상의 전화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되니까 말레이시아 여성가족개발부가 사과와 함께 해당 포스터를 삭제했는데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폭력을 부르는 가부장제 문화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꽃축제 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을 텐데 싶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축제는 취소됐지만 살짝 핀 봄꽃들이 의미 있는 일에 쓰였다고 합니다. 신안군에서 출입축제가 취소되고 나서 이 정성껏 키운 꽃 만송이를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 선물한 건데요. 주민들이 키운 출립 7,000송이에 마을 활동가들이 수집한 수국, 또 장미 3,000송이까지 모두 만송이의 꽃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쳐가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의 마을 활동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1만 송이의 꽃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다 힘내시게요. 또 제주도는 새콤달콤한 감귤 구호품 8,400kg을 전국에 지원했다는데요. 지난 1일 감귤 2,670kg을 충청도, 울산, 세종, 대전시의 선별진료소 89곳에 전달을 했고요. 그전에는 4차례에 걸쳐서 대구, 경북, 부산의 한라봉과 천혜양 5,730kg을 보냈다고 합니다. 각지에서 보낸 선물들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봄철 되고 나서 날씨가 많이 건조해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산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작은 불씨라도 눈여겨봅시다. 일사F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